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풀리는 해빙기엔 언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쉽죠.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서울시가 해빙기 위험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천 터널 공사 현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작업자가 구조됩니다. 구급함을 들고 온 동료가 응급처치하고 곧이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흙막이 벽이 무너진 상황을 가정한 구조훈련이 이뤄진 겁니다. 해빙기를 맞아 붕괴사고에 대비하고자 해빙기 안전점검훈련을 했습니다. 해마다 2월과 3월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아 약해진 지반이 금이 가거나 무너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15일까지 공사장, 안전취약시설, 도로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도국인 이스라엘과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2월 19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2개월 만에 인구 절반이 1차 접종했고 3분의 1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에게 그린패스를 발급해 식당, 헬스장, 수영장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